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조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뽑아드릴 것은 나의 직업운을 뽑아드릴 거고, 자, 지금 직업운이 2017년도 7월달 직업운을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덥기는 하고 일은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또 많죠. 또는 어쩌면 직업이 가장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 사람들과 얽혀가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잘 안 맞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도 번호 선택을 잘 하셔서 많은 조언을 이렇게 조언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직업운은 7월 직업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구독자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주세요.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의 직업운은 먼저 1번부터. 나의 직업은 1번부터 직업은 총 7장으로 좀 많죠? 7장으로 나누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직업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갈등하는 운이에요.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갈등한다.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 어떤 갈등도 있으시고, 자, 그러면 이 직업이 나에게 맞나고 하는 그런 갈등도 약간 있는 카드가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어떤 구독자분들의 이게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라. 자,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선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돈벌이가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돈이 벌이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 어떤 돈과 가정에 뭐 다 돈을 벌어줘야 한다든지, 내지는 돈을 매일매일 갖다 줘야 되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돈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게 있다가 되죠. 카드로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직업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진정하고 싶은 것에 의한 직업에 의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카드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우선은 조언은, 돈은 우선은 버세요. 버시되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전혀 무시할 건 아닙니다.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기술을 배워라, 내지는 그곳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그런 카드가 지금 이 직업운에 떴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연마하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어떤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신 직업은, 직업적 환경은 지금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이 어떠냐면, 7월 달에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서 정말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라는
다른 거, 내 좋아하는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떻나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직업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의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두 번째 선택하신 분들 볼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카드가 많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자 자 이 카드는 나의 직업운의 이 카드가 이상한 연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인 카드가 떴고 자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뭔가가 직업인데도 여성과 관련된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나의 것을 쳐다보고 있거나 나의 지적 소유권을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거나 내 것을 노리고 있거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독자분들이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러니까 7월달 내내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뭐냐면 열정은 굉장히 열정은 지금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어떤 열정 이거 한번 해볼라 하는 어떤 열정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거 지금 새롭기 때문에 이전에 하는 것이 아닌 새롭기 때문에 이게 약간 미숙하고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주변의 평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하는 내 노력에 비해서 정말 돈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조금 재고를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직업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약간 이게 정말로 내가 이전에 하던 일과 관계되면서 이게 진짜 정말로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을 나중에 날 말 정도 돼서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평가는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감정적인 만족을 바라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면을 바라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금전적인 면에서 같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조금 직업적인 면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은 7월 전반기에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후반기에 가셨을 때 자, 금전적인 가치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상처를 받으셨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자, 심장에 칼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재는 오히려 상황으로 보면 뭔가 치유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직업군의 근원에서 약간 상처받고 뭔가 끝나고 상처받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발휘하는 기량만큼 지금 돈이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전문가고 뭔가 잘하는데 이게 그것만큼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카드가 이 직업운에서 떴어요. 자, 그래서 약간은 이동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식이 온다, 이동수가 있다가 되고 결론적인 의미에는 자, 편스의 보라는 운명의 수리바퀴가 뜨거든요.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직업의 어떤 변동수가 있게 되는 어떤 만약에 상황에 계시다면 그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되면 계속 갈등하고 금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기량보다는 보수가 적은 금전적인 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실 것 같으니까 혹시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제안이 새로 뭐 직업적 이동이란 이동수도 됩니다. 이동수에 관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이동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결정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10월 달, 자, 10월 달 정도 되었을 때 결정하시고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람 말 너무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 내면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한참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2개월 정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직업적 이동을 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이동을 결정하세요. 3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의 나의 직업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왕도 많이 뜯고 거기에다가 메이저 카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4번 구독자분들에게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고 싶다, 옮기고 싶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거 그것도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우선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근데 이거를 영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뒤에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은 과거에 이미 내가 옮길 것이다 뭔가 약간 결론적인 의미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약간 지금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자, 때때로 삶은 자기 뜻대로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대로 자신의 기술을 조금 더 자기를 더 업시킨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자신의 재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다 생각하시고 자, 안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면 미래는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내가 나를 만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계시다가 이동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조금 더 높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직업운이다. 7월달 직업운이. 자, 그러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7월달은 직업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4번 2019년 7월 직업을 뽑아드렸고요. 날씨는 더우니까 엄청 일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또 7월하고 8월 사이에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7월달 열심히 일하시고 자, 나중에 보너스도 받으시고 자, 힘찬 직업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